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김용민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.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. 매수가 비중은요? 75만 원에 60%요. 아, 그죠. 어렵죠. 이 종목이 되게 무거워요. 예. 뭐, 실적도 괜찮고, 그 다음에 매출액도 좋고, 영업이익도 좋고, 모멘텀도 크고, 근데 가격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거죠. 이 가격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가격에 있는 자리에 이게 봐봐요. 안 움직이잖아요, 이게. 그죠? 지금 몇 년째예요? 22년부터 여기서 움직임이 없거든요. 다른 종목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, 그죠?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. 우리가 샀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보시면 이 종목 30만 원에서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. 그죠? 이게 봐봐요. 내가 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과거를 보는 거죠.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쉬는 거는 당연하죠. 그렇지 않을까요?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레벨업이 돼가지고 고점을 찍으면 가격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.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정이 있고요.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있어요. 그래서 주식은 두 가지의 과정을 겪어요. 가격을 눌러서 조정을 주는 거냐, 아니면 기간을 조정해서 누르러서 조정을 주는 거냐. 근데 이 종목 어때요? 기간을 조정을 주고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. 그 기관을 조정 준다는 건 이 회사의 펀드메타 가격은 만다는 얘기예요. 이 가격은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. 떨어지면 하고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70만 원 밑으로 깨지면 사고 80만 원 올라오면 파는 종목이에요. 그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 그러면 70만 원 사가지고 75만 원을 팔면 돼요.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. 비중도 되게 높으시네요. 많이 샀구나. 근데 괜찮아요. 이 종목은 올라가는 거,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. 이게 시간이 여유가 되는. 저번에 네. 선릉에서 저 삼성에다가 다 박는다는 사람입니까? 아,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. 예, 이 종목은 15만 원을 팔아요? 예, 일단은 단기적으로. 예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75만 원이고요. 밑으로 한 번 더 밀려요. 이 종목 더 밀릴 수 있어요. 60만 원, 70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75만 원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. 그래서 75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. 그래서 이걸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. 근데 이 사이클은 내년 사이클이에요. 올해 사이클 아니에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사이클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